너무 많은 변화들이 있어서 아하. 돌파한 거는 일단 제가 정체성, 아.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게 이제 더 앞으로도 더 견고해져야 되지만 이제 그게 가장 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재정의 돌파가 있었고 집을 되게 비싸게 팔았고 저도 되게 싸게 샀고 또 제이 아빠가 양육비도 보내줬고 근데 선교사님 이번 주에 저 뿅돈 왔거든요. 얘기해봐, 얘기해봐. 그냥 지갑을 정리하는데 제가 지갑에 동전을 안 갖고 다녀요. 아, 요즘 누가 동전을 갖고 다니겠어? 카드 쓰는 시대에. 근데 10원짜리가 나온 거예요. 그냥 지갑에? 없었던 지갑에. 늘 쓰는 지갑인데, 동전은 안 갖고 다니는 지갑인데, 그것도 100원도 아니고 10원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10원이 나왔다 이거지. 어깨 누가 요즘 10원을 갖고 다녀? 그래갖고. 그게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제가 좀 애매하긴 한데 왜냐면 2007년에 제이 아빠랑 헤어질 때 4천만 원 빌려준 거 띄워가지고 그거를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게 제 2007년이라서 2007년도 100원을 제가 받았어요. 확정으로 몇달 전에. 예. 근데 2009년도 10원도 제가 받았었어요. 근데 그거는 어떤 교회에 3천만 원 헌금하고 있었는데 그거 하나님이 돌려주셨다고 그랬는데 또 2009년짜리 10원이 온 거예요. 근데 그냥 저는 그냥 제이 아빠와 연관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올것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5월 12일이 제 생일인데 나는 5월 그래가지고 24일인데. 근데 조금 더 일찍이네. 12일 더. 근데 지금 그 제가 되게 싸게 산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가 5월 13일에 끝나요. 근데 아, 생일 다음에 끝나네. 하나님이 제 생일 선물로 그 아파트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제 아빠가 주것 같아요. 아, 오케이. 그러면 그 마음이 지금 그냥 내 생각에서 온게 아닌지 하나님인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어보시면 주님이 또 다른 확증을 주실 거야. 그럼 그걸 가지고 붙들고 계속 선포하면서 얻어내세요. 오케이. 아멘. 그래서 그거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치유가 되게 두려움이 있었는데 회사 언니를 이렇게 해봤더니 그 언니가 치유가 먹혀서 그게 이제 돌파가 됐고 그리고 또 맞죠. 큰 돌파 일어났지, 그때. 그리고 그 언니가 막 지금 전도하고 다녀요. 아야야야야야. 자기가만 말하고 아야야야. 다녀요. 나 소나가 나 기도했는데 나 났어. 막 이러면서. 이래 전도 그냥 되는 거지. 전도 그냥 되는 거지. 그래갖고 그리고 또. 뭐 방언을 열고 뭐 금가루가 오고 그다음에 보석도 받아봤고 천사깃털도 왔고 돌파 그다음에 엄청 일어났다, 학교에서. 와. 기계도 고쳤고 뭐 자동차 고치고 휴대폰 충전기 고치고 뭐 아, 딸내미 수도 없이 많네. 딸내미하고도 좋아지고, 딸내미랑 엄청 아, 좋아졌어요. 지금 졸업해도 되겠다. 그래서 아니, 얼마 남지 않았죠. 그까지 갈거 없네. 근데 시간도 아까운데. 뭐다 됐네, 보니까. 그리고 좋아하고 싶어서 또. 그리고 천국도 갔다 오고 우리 아이고, 딸내미가 그럼 뭘더 바라겠어. 얼른 나가시지. 근데 제가 돌파 안된게 뭐냐면 주름 펴는 거랑 뱃살 제가 이 외모에 별로 꾸미는 거지를 안 해요. 그런지 난 그런 원한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오잖아, 지금. 근데 이제 내가 공명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확 오는 거예요. 이제 이것저것 다 됐는데, 이것까지 돼야지 나가야지. 내가 제대로 미라클 졸업한 사람이지. 이런 마음이 왔다 이거지.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이제 ABM을 소개했던 그 회사 동생 서정아 걔는 바로 주름 펴지고 뱃살 빠지고 이런 거 먼저 했기 때문에 걔는 그걸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바라보는 원칙에 따라서 바라본 게 된다고. 맞아요. 그래서 얘가 됐기 때문에 내가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돌파 남은 기간에 그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응.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번 숙제를 주셔서 제 인생을 막 이렇게 목표가 뭘까? 큰 목표, 그다음에 중간 목표, 내 일과 목표, 내가 잘하는 게 뭘까? 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으셨나? 이렇게 돌아보다가 나의 장점이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네. 저의 장점은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그리고 저는 사람들의 장점을 잘 봐요. 참 좋은 점이네, 이게.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의 장점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너에게는 이런 장점이 있고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특별하게 지으셨어. 이렇게 격려해주는 제가 그런 회사에서도 그런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좋은 역할이야. 그래서 나는 그게 장점인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항상
지금까지 물론 제 인생에 굴곡이 많았지만 제가 놓치지 않았던 게 뭐였냐면 저는 은사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한테 어떤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 하나님 나만 보면 기뻐했으면 좋겠어. 아하. 그 아니, 좋은 갈망이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은사를 주세요는 안 구해봤어요. 대신 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그 아픔을 내가 같이 느끼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위로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될게요. 뭐 이래 맨날 이렇게 기도했고. 얼마나 예쁠까 하나님.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이 바라보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줘야 되겠다. 저는 제 인생의 대전제가 그거라고 정했어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줘야 되겠다. 이게 아주 제 인생의 목표다 이거죠. 야, 야. 네. 멋있어 본선아. 네. 야. 그래서 제가 그렇게 나 엄청 대단한 사람인데 전 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나 엄청 특별한 존재를 하나님 지으셨는데 그거를 원수가 다 빼앗아 와서 내가 정말 인생을 그렇지 이렇게 폭삭 망가졌었지. 이제 더 이상 아니니까 과거형이야. 근데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았고 이제 회복이 됐고 난 엄청 그러니까 정체성도 제대로 온 거네.